간밤에 뉴욕 증시는 견조한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도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거의 2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세를 보였죠. S&P 500 지수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형주들도 미국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러셀 2000 지수가 무려 3% 넘게 하루 만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시장이 끝이 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 9월에 금리 인하,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지, 미국 시장은 이 영향을 아직 받아가지 못했는데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할지 여부를 오늘 잘 체크해보면서 장 출발 준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해볼 텐데요.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신입섭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좀 체크해야 할지, 개장 전에 확인해야 할 개장 전 탑3. 먼저 박수범 대표님은 어떤 주요 포인트를 보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동안 미국 시장의 M7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강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보면 이제 뭐 러셀 2000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중소형주들과 그에 따른 이제 업종들이 좀 올라가면서 오히려 지금 M7 종목들이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M7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수점을 보고 계속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매수하는 이제 지금까지 상반기부터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매수한 게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였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 네 번째가 삼성전기였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그룹주도 돼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M 관련되어서 뭐 계속해서 뭐 HBM 3의 12단에 대해서 이미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TSMC로 물량을 넘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만에서 지금 뭐 엔비디아 콜테스트 뭐 삼성전자 통과 관련된 이슈가 어제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었죠. 뭐 이런 부분들은 이 나오고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 기아입니다. 현대차 기아 그룹주가 이제 조정의 재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현대차 기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탑3에 들어갈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냐면 바로 이제 전기차죠.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도 높여 나가고 있고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이제 판매량도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현대차 기아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최근에 뭐 제가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를 좀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순환출자 고리를 좀 끊어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이슈화되면 이슈화될수록 뭐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를 대응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를 대응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CXL입니다. 자, CXL 뭐 지금 현재 뭐 최근에 뭐 좋다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받았지만 뭐 지금 현재는 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현재 보더라도 또 뭐 엑시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오키스 전자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지금 CXL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CXL 관련된 종목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HBM이 어떻게 보면 뭐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의 상반기를 좀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CXL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반도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들에 있어서 CXL은 시대적인 정신이다라면서 CXL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CX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장 어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실적의 부분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CXL 3.0이 나와주게 되면 그때는 시장의 판도가 확실하게 바뀐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해 나가고 있고, 미국에 있는 이제 이음이라는 회사, 지금 이제 파도가 지금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인데,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CXL 3.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은 없지만 3.0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당장은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우리가 CXL 관련 종목들은 포트 한 종목 정도는 꼭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 CXL 관련 종목들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전문위원은 어떠한 탑3 들고 오셨을까요? 네, HD 현대그룹주의 초강세를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이 STX 중공업을 결합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조건부 승인을 했죠. 그 크랭크샤프트 관련해서 피스톤 운동이 직선 운동이잖아요.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배가 나아가게 하는 그 크랭크샤프트 관련해서 독점이 돼버리면 여기서 수급을 옥죄어서 좌지우지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시정조치를 붙이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만 하면은 STX중공업은 HD 한국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HD 한국조선해양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1위 사업자 자리를 더욱더 확고히 굳히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 엔진, 중형 엔진에서 거의 압도적 1위이기 때문에 STX 중공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중형 엔진에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려서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오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불균형을 통해서 시장을 교란할까봐 조건부로 딱지를 붙인 것이고요. 어쨌든 그 이슈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가 무너져서 한동안 뭐 논란이 되었던 HD 현대 산업 개발까지 HD가 붙은 거는 모두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또 미국 인프라 투자 수혜 이런 부분이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나아가서는 지금 사실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혜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갤럭시 아이폰 후속작 출격 카운트다운입니다. 지금 갤럭시 S24 시리즈가 지금 판매량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후속작으로는 이제 플립하고 폴더가 나오겠죠. Z 플립 6, 폴드 6 출격이 예고되어 있고요. 아이폰에서는 그 아이폰 15 이후에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폰 향 그리고 갤럭시 향 우리의 부품 회사들 있죠.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게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전기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애플, 삼성의 후속작 출시에 이어 거기에 힘입어서 카메라 모듈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뭐 기판, MLCC 이런 것들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 관련입니다. 이제는 패치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주사제형에서 이제 뭐 그걸 피하주사제형, 이제 뭐 그거를 일주일 간격으로 맞느니 한 달 간격으로 맞느니 나중에 뭐 경구용을 개발하느니 이제는 패치형까지. 우리나라에서 패치의 마이크로니들 패치 기술이 있는 회사가 라파스죠. 대원제약하고 패치형 비만치료제 DW1021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라파스랑 대원제약이 3월 달에 식약처의 국내 임상 1상시험 계획을 넣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원제약은 유전자 제조업을 해서 세마클루타이드, 합성펩타이드를 전환해서 원료의약품을 개발하고요. 네. 원재의약품 비임상 연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생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가 스펙트럼이 확장되어서 지금 대원제약과 라파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비만 치료제의 스펙트럼 확대에 맞는 투자 또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